알파 공략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스마트 경제 솔루션 최병진 팀장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나라 M&D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1999년도에 LG전자 생산기술센터에서 금형 공장을 스핀오프 방식으로 이제 분할을 한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2대 주주로는 LG전자가 존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요 사업 부분을 보았을 때에는 전기차의 배터리 팩 부품을 생산을 해서 LG화학이나 LG에너지솔루션에 납품을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테슬라의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를 개발을 하면서 납품이 거의 확정시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납품을 진행함으로써 이제 나라 M&D 또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수혜 관점을 기대를 해볼 수 있고, 워낙에 이제 대표적인 LG 에너지 솔루션 수혜 기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 자리가 저점 매수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대 주주로서는 LG전자가 존재를 한다고 했는데,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삼성 SDI와 전기차 관련해서 개발팀을 꾸린 상황이기 때문에 LG전자 또한 이제 추가적으로 공격적인 방향성이나 전략적인 사업 부분 아니면 전기차를 직접 개발하는 부분들이 수면 위로 올라온다고 할 경우에는 나라 M&D의 탄력성 또한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2021년도 이제 4분기 기준으로 매출액 대비해서 이제 금형 부분은 46%를 존재를 하고 있고요. 배터리 팩 부분도 적은 편이 아닙니다. 37%라는 굉장히 상당한 수치를 이제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에너지 솔루션이 힘이 약한 상황이고, 2차 전지 관련한 기업들 업황 자체가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관련한 이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따라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지만요. 이러한 부분들 또한 이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느 정도 일단락되고 마무리되는 시점이 한 7월 말이나 이제 8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점이 보다 빠르게 다가올 경우에는 수혜 관점이 이제 부각을 받으면서 주가의 탄력성 또한 확대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금형 사업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나 휴대폰, 가전 등 대량 생산이 가능한 그러한 사업분이기 때문에 배터리팩뿐만 아니라 이제 이러한 금형 사업 부분에서도 글로벌 인플레이션 효과가 어느 정도 일단락될 경우에는 세계 경기에 어느 정도 안정권에 접어드는 부분들이 기존의 사업 부분 매출을 어느 정도 차지하는 그런 사업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차트로 넘어와서 가격 전략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보시면은 굉장히 내려온 자리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초만 하더라도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분을 탄력성을 확대하며 16,400원까지 올라간 기업입니다. 그리고 나서 고점 대비해서 많이 내려온 상황이지만요. 지금 자리가 이제 과거에 존재하는 이러한 지지 라인들이 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7,000원 이하까지는 힘든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 7,000원 부근에서 천천히 모아간다고 할 경우에는 빠르게 주가가 기술적 반등만 이용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8,000원 이상에서 매도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2차전지 관련한 섹터에 대한 현재 존재하는 리스크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은 탄력성 또한 기대해 볼 수 있고 고수익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다만 이제 단기적인 목표가를 설정해 드리자면 8,400원 부근 잡아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좀 길게 잡겠습니다. 5,700원 부근 잡아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나라 M&D에 대한 전략 들어봤습니다.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